자, 여러분 보면은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안에 있는 수열 AN의 극한값은 0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하기만 하면, 수렴하기만 하면 극한값은 0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값이. 이 값이요, 수렴한다. 1000으로 수렴을 하더라도 AN의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렴한다라는 표현의 다른 방법은요, 이것을 그냥 숫자로 이렇게 써놓으면 그것도 수렴한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되겠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이라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 SN이 S에 수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N번째 항이 S에 수렴을 해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항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에 수렴을 할까요? S에 수렴을 해야지만 되겠죠. 왜? 모두 똑같은 곳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가장 끝에 있는 게 S에 수렴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도 S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할 때 SM-S의 M-1은 수렴할 때는 리미트 분리해서 써줘도 돼요. 즉, SN-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S의 N-1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SN이 얼마입니까? S예요. S의 N-1도 S죠. 따라서 S-S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뭐예요? 수열의 합이죠. 수열의 합에서 SN-SN-1은 우리가 뭘로 써요? AN으로 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뭘로 바뀝니까?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갈 때 AN으로 바뀌어요. 이 값이 이 값이고, 이 값이 이 값이고, 이 값이 이 값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리미트 AN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했더니? 수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더니 그 안에 있는 수열은 무조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요, 이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1이에요. 그런데 1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로 딱 떨어졌다면 이 말은 뭐예요?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안에 있는 수열 2분의 1의 n제곱은 무조건 극한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런데 맞죠?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어떤 무한급수가 숫자 하나로 딱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수열이 0임을 의미합니다. 자, 조금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는데요. 다음 내용들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참일 때 우리는 이 참인 명제의 대우명제, 즉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뭐가 됩니까? 참이 됩니다. 어떤 명제와 대우명제는 항상 같아지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고요.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입니다. 자, 뭐뭐 하면 뭐뭐 이이다 명제죠. 대우는 뭘까요?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등호가 아니면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수렴한다라는 것의 반대는 발산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명제가 우리가 참임을 보였습니다. 밑에 있는 명제도 참이 되어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무한급수는 무조건 발산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봤더니 AN이라는 수열이 2의 N입니다. 2의 N제곱이에요. 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2의 N제곱은요, 뭐합니까? 발산하죠. 즉, 극한값이 0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급수도 뭐 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발산한다라고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수렴 발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참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까 대우 명제를 조금 다르게 쓴 것 같습니다. P이면 죄송해요. Q이다가 참이죠. 그러면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바로 대우 명제. 아까 Q이면 P이다라고 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대우 명제는 참입니다. 이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 명제도 뭐가 돼요? 거짓이 돼요. 즉,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AN이 0인 것에 거짓인 0이 아니다가 되고 수렴한다는 발산한다라는 게 되는데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것의 역인 명제, 이 명제는 대우 명제이고요. 그리고 역인 명제는 두 개 자리가 바뀝니다. Q이면 P이다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역은 참이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역을 나타낼게요. 리미트 AN이 0이면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수렴한다가 역이에요. 역이 참이라고 말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마지막 거에 얘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AN을요, N분의 1이라고 해볼게요. 수열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대신에 N분의 1을 넣으면 극한값 얼마예요? 0입니다. 0이면까지 맞았어요. 자, 이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에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죠.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4 대입하면 4분의 1, 5 대입하면 5분의 1, 6 대입하면 6분의 1, 7 대입하면 7분의 1, 8 대입하면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3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3개 중에 하나가 커요? 4개 중에 하나가 커요? 3개 중에 하나가 크죠? 자, 3분의 1 대신에 1 플러스 2분의 1까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대입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가 생겨지겠죠. 4분의 1은 그대로 4분의 1로 오겠습니다. 5분의 1이랑 8분의 1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큽니까? 5개 중에 하나, 8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가 더 크죠. 5분의 1 대신에 8분의 1을 대입하면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죠. 6분의 1 같은 이유로 8분의 1로 고쳐줄 수 있고요. 7분의 1도 같은 이유로 8분의 1. 8분의 1은 그대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은 4분의 2죠. 그래서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돼요. 8분의 1이 4개입니다. 8분의 4죠. 얼마 됩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결국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1 플러스 1. 2분의 1 뒤에 또 2분의 1 나오니까 1이 되죠. 그래서 계속 얼마를 더한 게 됩니까? 1을 더한 값이 돼요. 1을 여러분 계속 더하면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즉, 무한대보다 크기 때문에 이 무한급수도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AN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이 0이 된다라는 것은 참. 그것의 대우인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는 참.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거짓, 즉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